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거창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윌리엄 윌버포스,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소개합니다. 책은 케빈 벨먼트가 저술하고 오염미역으로 좋은 시야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먼저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759년 태어나서 18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끈 정치인입니다. 할아버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발트교육에서 부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로버트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는 만 18세인 1776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모임에 몰두하고 공부에 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 중에서 특히 윌리엄 피트를 사귀었고, 둘의 유정은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만 22세인 1781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 29세인 1788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를 로버트 레이크스, 쥐라켓 창설자, 존벤 신부 등과 더불어 18세기 영국 성공의 복음주의자 중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성공의 신자로서 그의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기독교 정치 운동의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국 하원의원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과 신앙을 만나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역사 자문인 케빈 벨먼트의 윌리엄 윌버포스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멀어 보이기도 한 영국의 정치 세계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한 윌리엄 윌버포스의 참된 삶과 신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윌리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그는 어렵지 않게 영국의 수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윌리엄은 복음주의자 아이작 밀러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존 뉴턴 등의 꾸준한 권면에 설득당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회심과 각성을 거쳐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와 도덕개혁이라는 소명을 끝까지 읽어낸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와의 감동적인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흐릿하게 보이는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그분과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영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문 찰스 콜슨 교도소 선교회 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그냥 살았더라면 그는 어림잡게 대영제국의 수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당대 가장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인생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 급작하고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깊은 확신, 인내, 부지런함, 그리고 풍성한 상상을 지녔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섬이김의 삶을 산다는 게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비교할 수 없는 본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 실린 많은 영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 심정으로 하여금 용기와 비전을 가득 담고 힘차게 약동하도록 만듭니다. 유년 시절과 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고 인도주의 워싱턴, 울버퍼스와 천성, 도덕 그리고 이상. 가정생활과 유종의 미, 그다음에 후기.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당시 영국의 가장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예 무역을 그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폐지를 해서 자기 정치적 생명도 버리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인간이 이간을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주장하며 결국 그 노예제도 폐지를 이뤄낸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자기의 성공보다는 인류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정치의 세계,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버린 그런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백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박태현 역으로 다음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입니다. 신칼뱅주의가 그의 시작된 운동입니다. 에른스트 드릴치는 그의 저서 기독인 교회의 사회적 고찰에서 현대 칼빈주의 사상의 주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헤르만 바빙크, 미국의 벤자민 워필드와 함께 더불어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주장한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은 개혁 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가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 삶 전체, 우주 전체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The Herald, The Standard의 편집장으로 반혁명당, 프랑스 혁명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혁명이었다면 신본주의적인 반혁명당을 창당한 정치인으로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한 교육가로서 네덜란드 수상을 역임한 그는 교육, 신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분량의 글을 남겼습니다. 국내에도 일반은행, 칼빈주의 강연 등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영역 주권에 대한 내용과 또이 해설로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대학교의 개교 연설을 했던 내용들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1880년 자유대학에 개교 연설했던 그 핵심 내용들을 중에서 몇 구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소개하는 학교가 네덜란드라는 정원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왜 창끝에 메인 자유의 모자를 흔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도 개혁파 기독교의 책을 주시하는지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영역 주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통해 우리 학교의 국가적 의미, 학문적 목적들, 그리고 개혁파적 성격의 특징을 보여주는 영역 주권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삶, 즉 전면에 나타난 가시적인 물질적 삶과 배후에 있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삶을 지닌 우리 인간 삶은 단순하거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히 복잡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오로지 단체로 존재하고 그 단체 안에서만 전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복잡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학문은 고유한 삶의 영역을 형성하는데 거기서 진리는 주권자이며 학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삶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침해하는 행위는 학문을 모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연설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서 성경의 요구와 칼뱅의 전례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 주권만이 삶의 뿌리까지 자극하고 인간에 대한 모든 두려움, 사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가와 종교, 특히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통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기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동서문화사에서 출간돼서 김충남, 김효선,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를 이렇게 펴낸 책입니다. 자, 독립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이 1899년 1월 9일 박영효 일파의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간송 감옥에 수감됐을 때 옥중에서 집필한 역사책입니다. 한국 최초의 외계사 저술서이며 책은 우리 대한독립에 관계된 중요한 내용을 쓴 것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이제 출생을 뭐 황해도에서 출생한 아마 왕족이라고 했지만 그가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어렸을 때 이사 와서 이제 과거를 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그거 과거 보려고 그럴 때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출세 길이 막혔죠. 그런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배지학당에 가면 영어도 배우고 뭐 서양 선교사들한테 서양 학문도 배울 수 있다 하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처음에 이승만은 내가 왜 서양 귀신들 서양 그런 종교 가르침들을 왜 가냐 안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어를 공부하자고 그 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6개월 만에 배지학당에서 영어 뭐 조교 선생이 됐어요. 그만큼 이승만이 머리가 좋았죠. 그래서 그는 그걸 졸업을 하고 신문사를 이제 만들어서 편집장 겸 기자 겸다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가 서양 문물을 접하고 조선의 어떤 이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왕조 체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서양의 어떤 공화제나 민주주의 형태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 그런 모임이 이제 국가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꼭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이제 이 코레라가 만연할 때그 안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자기도 죽음 가운데 처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내가 배지학당에서 영어 배우러 갔을 때 정말 성경에 있던 그 하나님 계시면 나를 살려달라. 근데 그가 이제 거기서 코레라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이제 선교사들한테 책을 갖다 달라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많은 책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왕실 도서관만큼 서양의 많은 책들을 이제 도서관에서 읽었죠. 그러고 이제 쓴 책이 바로 이제 독립정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형이 됩니다. 감형. 사형에서 이제 점점 감형이 돼서 나중에 얼버트 선교사와 같이 미국에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조선의 이제 독립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탄원하거나 가는 거기에 이제 멤버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죠. 그러나 결국 일본의 방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선교사님의 추천장을 가지고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데요. 정말 이게 놀라운 것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동양에서 정말 식민지 나라에서 온 청년이 그런 실제 그 이승만은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청년이 조지 워싱턴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석사를 1년 만에 하고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2년 만에 마친, 총 5년 만에 마치는 놀라운 이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총장 윌슨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거기 많은 이제 인맥을 쌓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독립운동을 할 때나 다 한국의 이제 대통령이 될 때나 정부를 세울 때나 이때 많은 이제 도움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임정부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1948년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25를 겪고 그러다가 이제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하와이에서 망명상을 하다가 이제 고국을 돌아오지 못한 채 하와이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자,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청년 시절에 감옥에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책들을 섭렵하며 그가 이제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라고 한쓴이 책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참고로 제가 여러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가 이제 했던 업적들 그 연대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뒤에 가서 또 여러 또이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농지 개혁이라든지 뭐 교육 의무 교육을 실시했던 거라든지 한미동맹 6.25가 끝나고 나서 한미동맹을 맺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자, 이 독립정신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자, 우리가 뭐 매끄만 볼 수만 보면 보시다 3번 국민이 힘쓰면 문명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통상과 교류는 이로운 것이다. 사실은 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이 100년 전에 이 식민지 나라의 젊은이가 감옥에서 이런 책을 쓸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것에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의 제도에 달려 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일제 시대에 러시아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행의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때문에 많이 가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는 벌써 일제 시대 때에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그 몰락을 예견했어요. 왜? 그런 사회주의 경제 체제, 공산주의 경제 체제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왜? 그는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 동양인 황인종으로서는 최초의 프린스턴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벌써 그 당시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향후 이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갖고는 안 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만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 당시 벌써 깨달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또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만든 이것은 당시 2차 세계대기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기 전에 나온 책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내용이 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러나 실제로 일본은 미국을 침략한다 라는 얘기가 실제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후에 정말 이승만 박사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그 책이 미국 조야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그 책은 이제 펄벅, 노벨상을 탄 펄벅도 그 책에 추천해서 썼습니다만은 대단한 책이 된 것처럼, 어떻게 100년 전에 한국에서 전 세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흐름, 국제 정치 흐름을 통찰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100년 후에 후손으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이런 위치 환경은요, 100년 전에 뭐 러일전쟁, 청일전쟁, 뭐 일본에 우리가 강점당하고 뭐6.25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세계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나라가 지금도 우리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남북과 북이 분단돼서 그 서로 그 힘의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100년 전에 우리 선각자의 이 식견을 통해서, 정말 그 깜깜한 시절, 왕조의 왕이나 신하들도 쇄국 정책하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병에 시달려 있고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깜깜한 시절에 이런 전 세계의 흐름을 그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런 리더들보다 더 앞서서 그런 것들을 예견했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가 청년 시절에 감옥에서 동서양의 책을 보고 우리 한국이 독립해서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이 책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늘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관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